그래서 나는 통기타 살 건데 한 40만 원대에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헥스사의 GA400CE 모델 정말 고민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바살라말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박세주인의 기타 리뷰 박기리. 오늘 박기리 키워드는 바로 40만원대의 기타 추천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30만원대 혹은 20만원대를 추천드렸으니까요, 이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영상들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악기 바로 소개해야겠죠? 바로 헥스사의 GA400CE 모델입니다. 박기리를 위해 뮤지션마켓에서 악기 대여를 받아가지고 영상 찍고 있고요, 현재 뮤지션마켓 사이트에서 신품악기 기준으로 44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전 댓글을 확인하시면 이 악기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간단하게 기타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스사의 GA400CE 인도네시아 생산 제품입니다. 이 악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탑백 솔리드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됐고요, 후판도 솔리드 아프리칸 샤펠레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후판과 상판이 솔리드인 거죠. 탑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판의 첫 인레이 자개들이 좀 눈에 띄네요. 바디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바디고요, 렉은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그리고 핑거보드는 로즈우드 장미나무죠.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피시맨 소니톤 GT1이라는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서 공연하실 때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 구매 시에 16가지 사은품 패키지 드린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16개 다 하나하나 챙겨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스펙 소개는 이 정도만 해도 다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특징은 상판과 후판이 솔리드다. 그래서 합판이 아니고 솔리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레이, 얘네들이 좀 매력적이고요. 전 헥스기타 되게 좋아하는 게 전 이 헤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렇게 헥스 제품 한번 박기리에 소개 한번 드렸었는데요, 제가 헥스 기타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정말 소리도 소리며 뭐 킥백 그리고 악기 퀄리티 등등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타 추천드리는 브랜드에 이제 헥스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말은 이쯤하고 사운드, 제일 중요한 사운드 들어봐야겠죠? 사운드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악기 처음 받았을 때 사운드를 제가 먼저 한번 들어보려고 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기타를 되게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악기 울림도 너무 좋고 스트로크, 핑거 스타일 다 너무 잘 어울리게 연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꼭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헥스사의 통기타는 정말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기타도 이렇게 픽가드가 있어요. 붙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죠? 이건 스티커로 부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붙이진 않고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타를 보호하는 킥백, 또 킥백이도 야무집니다.
네, 이렇게 또 핵수사의 긱백입니다. 이렇게 폼이 좀 유지가 되어 있어서 악기를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고요. 손잡이도 두툼해가지고 들고 다니실 때 손도 안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게 한 게 튼튼하게 있어가지고 악기 보호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주머니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사은품 16가지 있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기타 살 건데 한 40만원대에 쓸 것 같다 그러면은 이 헥스사의 GA400CE 모델 정말 고민해보실 만하다고 생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면은 자동으로 할인된 가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할인가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악기 링크도 제가 남겨드릴 건데요, 리포악기 자체가 일단 먼저 싸게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할인 적용은 5%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신품에 비해서는 엄청 싸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리퍼 악기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 핵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악기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쇼핑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무조건 다 할인된 가격으로 노출이 되니까 그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끼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렇게 박끼리 컨텐츠를 이용 해서 들어보고 싶으신 악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추천 주시면은 제가 한번 영상 제작에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그르시루스.